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와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을 걷기 위하여 1단계로 콘크리트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서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한 다음 그 다음에 2단계로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도착하여 3단계로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린 날씨로서 그리 야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맨발 걷기 산행이나 등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화창한 날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사님들이 운동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왜 그래 안 보여? 아니 저는 이제 오후에 오니까 네. 아침에 오시는구나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전에보다. 아니, 요새는 그거 못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못 갔어요. 아 근데 맨발 벗으면 추우니까 나는. 아 옷을 두껍게 입으시면 네. 되죠. 얼른 가시죠. 예 그러세요. 예.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을 맨발로 걷고 스트레칭과 워밍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맨발을 걷고 안녕하세요. 우리 천마산 산림치유센터에 항상 평일이나 주말에 오픈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오셔서 천마산 프로그램에 산림치유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셔서 이곳에 해설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은 송파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자연 생태계와 자연과 인간과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송파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곳에 신청을 하셔서 천마산 생태계와 천마산의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으로서 과거의 씨랜드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을 건립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안전교육을 통하여 또다시 과거의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곳에서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을 통하여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아직 한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일본처럼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기관 및 정부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안전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까치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까치들이 힘차게 아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송파 안전체험 교육관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몇 바퀴 돌다 올라가요. 아, 그러시구나. 스트레칭을 하면 워밍을 네. 하신 다음에 예, 잘하십니다. 네. 우리 저기 한오순 여사님께서 아, 열심히 우리 천마산 맨발 걷기에 출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신의 몸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오직 출근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일념과 신념이 있습니다. 너무도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맞이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건강을 단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가을의 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소명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전망대 정상. 이렇게 돼 있는 표시를 보고 올라가면 이곳이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적은 숫자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주 잘 보내셨어요? 예예. 예. 오실 줄 알고 저쪽 길 만들어 놨어요.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저께 만들었어요. 한번 가보셔요. 예예. 예.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황토길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저 오후에 왔다가요. 어제? 예예. 오후에 왔는데도 제법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여기서 천연하고 뭐라고 한 5시경에 헤어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저는 5시경에 왔어요. 어제, 예. 어제 오후에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2시에 왔든가 1시 반에 왔든가 와가지고 커피를 커피 갖고 예 커피 항상 가져오시죠. 예예. 예. 커피 먹고. 아, 그러셨구나. 해가지고 또 여기 와서 있는데 처음에 와서 살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하고 그랬죠.
아, 여기가 뭐 대화방이고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지루하지도 않고. 이곳에 오시면 뭐 마음껏 대화도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뭐 시간을 즐기고, 그리고 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완쾌가 되니까 좋으시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장소가 어디 있어요? 이 자연과 함께 안녕하세요.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소중하고. 그 저쪽에 하남시에서 많이 왔더만. 예, 하남시가 저기 아파트가 이제 그 신도시로 개발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없어요, 저기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 시장 갈 때도 없고 먹자고 시장 갈 먹고. 데도 없고, 그냥 막연하니까, 여기가 이제 천마산이 있으니까. 그쪽이 남한산성으로 올라댕기다가 그렇죠. 자기는 이쪽으로 와서 한다고. 남한산성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제부터 너무 힘들어서 못 힘들고, 다니더라니까. 예, 힘들고, 나이 먹으면 관절도 안 좋고 하니까. 어저께도 여기 와가지고 저리 돌아서 한번 와갖고 여기 앉아있더라고. 아, 그럼요. 여기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 저쪽 지역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아파트에. 근데 뭐,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 조그만 공원 있잖아요. 공원만 있을 뿐이야. 이렇게 열린 그 천마산 이렇게 황토길이 없어요. 근데 저분들도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사람들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분위기상 좋은 거죠. 예. 아, 여사님하고 자주 오셔야 되는데. 네? 아, 여사님 말이에요, 여사님. 아, 안 나올라 그래. 아, 그러시구나. 걱정이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여기 와서 다 파서 해놓고 그러니까, 예. 잘해놓고 왔다고 가자 그래서 밥 먹고 가자 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 소일거리잖아. 아주 잘해놓으셨네요, 보니까. 예. 아,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운동하세요. 예. 예.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가 24시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가 잘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흙 반죽에 발을 담그고 열심히 접지를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이곳도 황토 진흙으로 접지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황토 진흙에 페트병에서 물을 쏟아 부으며 황토 접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황토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항상,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여사님은 진짜 제대로 운동을 하셨네요. 아니, 뭐, 어디 이렇게 갯벌에 빠지신 것처럼, 예? 대단하시네, 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해가지고. 예. 요즘 잘안 보이시는데, 뭐, 어떻게. 아, 늦게 오셨구나. 그렇구나. 예, 그래도 뭐, 열심히 오시니까, 예? 건강 관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아, 그러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예. 계속 또 파놨대요. 예? 계속 또 해놨대요. 예. 아, 여사님 오실 줄 알고,
거 어때요, 분위기가? 아, 그럼요. 거길 좀 확장할 거예요.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진흙이 황토와 잘 어울려져 있어서 너무도 맨발 걷기 접지를 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 접지를 통하여 지구의 자유전자를 몸의 플러스 전자와 결합시켜 정전기, 활성화 산소, 독소, 염증, 기타 아직 이론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인간의 몸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숲길에 자연스럽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마음껏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환경이 우리 인간의 몸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자연과 인간의 만남이 얼마나 자연과 인간의 스스로의 분업화된 삶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분위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잣나무 숲에 오솔길이 잘 조성되어 아마도 이곳이 겨울에는 푸르른 잣나무 숲에서 낙엽이 떨어진 그 나무 밑보다는 자연스럽게 이곳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잣나무 숲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져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맑은 산소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는 새삼 느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 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몸을 건강하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맨발 걷기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질병이나 건강한 사람들도 이곳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노후에 현대판 고려장 요양병원에 가지 않기 위하여 매일매일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충전시키는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이러한 황토길이 되기를 열심히 기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조성된 천마산 황토길은 예. 아침에 일찍 와서 아침에 일찍 와서 누가 이 황토길을 망가뜨리지 않았는지 좀 살펴보고 저기 또 공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밑에 이제 거기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 오면 또 글로 끌고 가가지고 같이 또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어놨다고 칭찬이 자제하고 전부 다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 잘만 조성해 놓으면은 아마 거기가 아마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겠는가. 많이 가지. 예, 그러니까 거기 잣나무 숲 아니에요. 거기 만남의 광장이 되지. 예, 만남의 광장이고 그 먹는 장소도 괜찮잖아요. 음식 같은 거. 아무거나 그건 자 문제고. 아니 그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그 포괄적 의미로 해서 거기가 아마 먹고 안 먹으면 이제 여름에 나와서 여름에 그 시원할 거예요. 아마 아주 좋죠. 예, 시원하고 여기 양지 쪽이지만 거기는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은 어떻게 아는 게 그렇게 종합으로 많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뭐 저런 거 그냥 세무고 뭐고 그냥 법률이고 뭐 그렇게 잘 알아? 공부를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알아야 되잖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지식 축적이 많이 필요해. 알아야 다음부터 이 얘기를 해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뭐 그렇게 지식이 없더라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유튜브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한 사장님도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돼. 활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내용이 묻는 말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이제는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저기 천마산 맨발 걷기 한번 돌고 이렇게 내려올게요. 네. 예, 그래요. 예.
이렇게 아침에 동이 뜨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가 구독 많이 눌러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여사님이 눌러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여사님이 눌러서 그런지 매일매일 좋아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매일. 그래서 엊그제 그때 여사님 오시라고 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가봤어요? 예, 가봤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많이 가서 활용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솔길에 맨발 걷기 운동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숭파하고 구민들은 항시 언제라도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송파구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곳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향후 의자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수도 설치, 야간에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여 24시간 송파 구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송파구청과 송파구 의원들, 구의원, 송파구 국회의원들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이곳에 많은 시설물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건강하면 국민 건강 보험료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에 애국을 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노후에 건강함으로써 국고 손실이 줄어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지원하고 추진하는데 법률적,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다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국민 복지 사업에 정부에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국민 건강 복지에 많은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맨발 걷기 운동 황토길을 아니면 지하길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개인과 국가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맨발 걷기 운동을 보급화하고 활성화시켜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 건강 증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맨발 걷기 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누구나가 맨발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유튜브를 통하여 가까운 자기 주거 지역이나 직장 주변에 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야산 그리고 산행을 할 수 있는 공간, 시골에서는 바닷가나 논두렁, 밭두렁 이런 곳에서 맨발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여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맨발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습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숲을 맑은 산소와 상큼한 분위기 속에서 머리가 시원하고 맨발을 접지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즐겁게 느끼는 이러한 순간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힘과 용기, 에너지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촬영하는데 그리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많은 힘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너무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낙엽이 한입 두입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낙엽 속에서 맨발을 걸으며 지구의 자유전자를 접지를 통하여 나의 플러스 전자와 결합시키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은 항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소중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 맨발 걷기 운동 스포츠를 누구나가 시간이 날 때마다 산길이나 학교 운동장 아니면 산이나 바닷가 모래길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맨발 걷기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중증 환자나 질병이 있는 자 또는 건강한 사람들은 항시 더욱더 자기 신체와 정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게끔 자기 24시간 중에 시간을 배정하여 습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중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은 자연스럽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송파구 마천동 소재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은 누구나가 쉽게 맨발을 걷고 접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땅바닥은 자갈이나 돌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압 효과를 통하여 오장육부나 뇌 건강을 더욱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보내어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단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사님께서도 오늘 열심히 네, 신발 걷기 등산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땅바닥은 돌들이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압 효과에 큰 극대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레길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천마산 맨발 걷기 둘레길은 우리가 한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공간을 자연과 함께 나와 일심동체가 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과 기쁘고 즐거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자연 속에서 그린 병원이라는 명칭을 맨발 걷기를 통하여 자연의 천마산 그린 병원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체험을 통해서 실천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육체적 정신적 엔돌핀과 도파민 생성이 될 수 있고 음이온과 피톤치드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숲속의 길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나 아니면 직장 또는 사회적 교통망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수한 오염물질을 우리는 마시면서 살고 있으며 전자파나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에 인간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환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러한 도시 속의 오염된 물질을 몸에서 배출시킴으로써 자연과 함께 건강한 몸과 정신을 이 순간에 같은 공간에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든 너무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적 정신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